그래서 해수를 이제 하나씩 천천히 보죠. 해수랑 이인이랑 연결될 때부터 볼까요? 수생목이 일어나죠? 목이 일어나고, 마치 해 중에 있는 얘둘 사이에 갑목이 있어요. 공통 분모로.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마치 해중 갑목을 쓸수 있을 것처럼 수생목이 일어나는데, 잘 될까요? 육합이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육합인데. 일단은 생지잖아요, 둘 다. 생지니까 얘는 초기에 작동하죠.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은 시작 부분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생지예요. 볼때 많이 하려고 예. 자, 보세요. 둘다 생지이고 육합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갑목이라는 공통 분모까지 있죠. 수생목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초기에 굉장히 눈이 팍 튀는 거예요. 와, 얘다. 얘가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여자애다. 그 남자애다. 내 배우자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난 지한 시간 만에 결혼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있어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이게 인해 육합이에요, 이게. 그래서 남녀 간의 애정, 이런 거, 이거 주는 쪽이잖아요, 해수가. 이목욕장에서 받는 쪽인데, 이 코드까지 연결되어 있고, 둘다 초기에 작동하니까 얼마나 공작이 잘 맞겠어요. 수생목이 얼마나 잘 일어나겠어요. 빠르고 신속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짝이 잘 맞아 떨어지는데 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끝에는 없네요. 생지니까. 주고받는 거에 대한 목적이 달라져요. 끝으로 가면은. 자, 임목은 뭐를 하고 싶어요? 얘는 목생화를 하고 싶어 하죠. 처음에는 좋아서 받았는데 얘는 목생하고 싶다고요. 애초에. 근데 누가 붙잡아요? 해수가. 그만 좀 오라고 하는데 해수가 자꾸 와요. 가야 되는데 화로. 오히려 끝에 가면 해수가 목생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임목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끝에는 목적이 다르다. 끝에 가서는. 그래서 끝에 가면은 원망할 가능성이 크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걸 못했어. 그거예요. 마치 임목은 사실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지. 검사가 되려고. 근데 해수라는 애인을 만났네. 아, 너무 좋아요. 처음에 막 챙겨주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얘를 만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지, 계속. 근데 좋아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막판에 언제 그거를 불만을 얘기하겠어요?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서 너 때문에 안 됐어. 이러는 거예요. 마냥 좋다고 할수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알면 안 하겠어요? 그냥 좋다고만 얘기한다고요. 육합이니까. 이 과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끝에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래서 생지끼리의 만남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이런 육합들을 초반에만 반짝 이런 생지 육합들. 근데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렬해요. 인해 한목은. 여기는 수생목으로 되어 있는 육합이에요. 마음이잖아요, 이거 마음. 수가 마음인데 발현된 마음의 발현이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벌써 결혼했어요, 이들은. 올해 인일주들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다고. 인일주 있어요, 여기? 지지의 인목. 무인일주예요? 아유, 결혼하셨네, 올해. 네, 해 들어왔잖아, 올해. 굉장히 강한 인연입니다. 임 들어있는 사람들. 올해 같은 해수 운에. 처음부터 불꽃이 막 튀어요. 아,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예. 네. 근데 끝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생목만큼 그 마음의 동요가 큰 사주가 별로 없어요. 마음의 동요예요. 마음의 동요. 얼마나 해수는 목 하나만 봐도 환장을 하는데, 이목 보면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초반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근데 저거 6함이면 일지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지. 그러니까 일지인 일주들, 그래서. 월에 인 있으면 안 되죠. 예. 네. 일지에 있어야지. 그래서 해수가 목재화 하는 거에 결국 방해 요소로 작동을 해서 처음과 끝이 다른 형태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주에 뚜렷한 화가 있어주면 돼요. 병화 하나만 나와도 예, 상당히 해결이 되죠. 목생화 하잖아요, 결국에. 얘가 아무리 붙잡고 야, 목생화 하지 마. 목 입장에서 목하고 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화는 나가는 거고 수는 땡기는 거잖아요. 근데 화가 있으면은 결국 나가긴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아, 시지에 있어도요? 예, 시지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시지에 있나 보네. 정사시예요? 그럼 CG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해야죠. 네. 네. 아, 상관없습니다. 화만 있어주면은 결국엔 뛰쳐나간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알이 알에서 부화한다고요. 화가 있어줘야 부화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결국엔 부화. 예. 네. 아, 너 때문에 안돼 이런 얘기보다 마지막에 님도 좋고, 예. 네. 다한 번에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끝이 좋은 거. 예, 끝이 좋다기보다 어쨌든 목생화 했으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없어지죠. 해수에 대한 불평불만이.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요. 이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이걸 이제 육합이라고 합니다. 근데